연말에 늘 하는 리추얼이랄까? 그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10대 뉴스? 올해 내 개인에게 일어난 10대 뉴스를 뉴스가 해서 10대까지 가요? 어쨌든 10대를 만들면 들어와요. 별거 아닌 것도. 뉴스나 무슨 신문사나 이런 데서 뭐 올해 세계의 뉴스 같은 걸 정리하잖아요. 그런 걸 보고 뭐 저게 중요한 일이었겠지. 근데 자기 개인에게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. 뭐 해가지고 뭐 이거 하다 보면 한 해를 좀 이렇게 촘촘하게 다시 보게 돼요. 뭐 하다 못해 없으면 나중에는 무슨 책을 읽었다. 무슨 책을 만나다.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. 네. 그래서 저는 해보면 자기가 뭐 겪은 일이 그 당시에는 의미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. 막 닥쳐가지고 막 그 일을 겪었을 때는 그걸 모르다가 연말에 정리를 해보면 아 이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구나. 또 순위를 이렇게 조정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진 어떤 가치관 같은 게 드러나요. 당시에는 중요한 일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나니 별로 중요한 순위가 일이 아니고. 이거 올해 한 3위 안에 들겠는데 이런 사건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한 9위 네네.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0대 뉴스 이렇게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. 그럼 2022년 김영하 선생님의 네네. 10대 뉴스의 첫 번째 뉴스는 뭐였습니까? 올해는 뭐 신간 소설을 9년 만에 냈으니까 겨우 이제 9년 만에 냈으니까 소설이든 뭐든 내면 이제 그게 1, 2위를 하죠. 2위는 뭐 알쓸인잡 출연? 톱2까지 갔어요? 알쓸인잡이? 예, 그럼요. 다른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.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었기 거르니까 때문에 거르니까 이거 두 개밖에 안 남더라. 늘 보면 뭐 이거 꽃 심고 뭐 고양이 밥 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부분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호 교수님이나 김상욱 교수님께서는 올해 3대 뉴스 정도를 꼽아주신다면? 예, 아마 알쓸인잡이 1위가 될 확률이 크고요. 뭐 저도 마찬가지지 뭐 특별하게 일상이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지 뭐 교수들 삶이 크게 변한 게 없어요. 알쓸인잡이 첫 번째로 올라올 때고. 엄청 중요한 프로그램. 예, 그럼 뭐 그러네. 우리한테는 사실 그 네. 남준 씨는 마찬가지지만 우리한테는 저 알쓸인잡이 10대에 들어갈지 못할 것 같아. 어때요? 저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아, 뭐 들어가요? 이런. 저도 이런. 저도 시가. 7년 만에 고정 예능이기 때문에. 아 네, 그렇죠, 그렇죠. 네, 의미가 있으시네.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. 감독님은 너무 많은 고정 예능을 하셔서. 맞아요. 알쓸은 뭐한그 중에 하나지 뭐. 원어브 더 엠이지 그냥 뭐. 지나간 거야. 지나간 거고. 저는 올해 제일 큰 뉴스가 다누리호가 잘 발사된 거. 그렇죠. 네. 또 도와주셨으니까. 다누리호는 착륙도 하는 거죠? 착륙은 안 하고요. 네. 예, 근처에 가서 달에 인공위성이 돼서 1년 동안 도는 거예요. 근데 아직도 안 간 거예요, 달에? 가고 있어요, 아직. 아, 그렇게 달이 멀리 있어요? 멀리 돌아가더라고요. 4개월 반 정도 걸려서 가요. 달에 가는데도 4개월 반이 걸려요? 달에 가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, 궤도가? 루트가 있거든요. 근데 아주 빨리 가면 한 3박 4일 만에 가고요. 늦게 가면은 몇 년 걸려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. 연료는 적게 쓸수록 가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요. 그래서 이제 자기 선택하는 거예요. 지금까지 잘 발사되고 잘 가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올 거거든요. 그거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설레겠어요. 그게 제일 큰 일이죠. 실제로 저희. 저거 한국에서도 10대 뉴스 안에 들 것 같아요. 국가적으로 봐도. 관심 많이 가져주셨어요. 네네. 남준 씨의 올해 3대 뉴스. 했구나. 네. 저도 음악 저도 시작한 지 그래도 15년 됐는데 이제 1집을 냈어요. 1집. 지금 이제 촬영일 1집. 기준으로 5일 남았는데 이제 솔로로 제대로 데뷔한 게 15년 만에 데뷔한 게 아무래도 첫 번째 뉴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뉴스네. 감독님이면 제가 처음 영화를 찍어서 입봉하는 의미가 있으시네.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.